안녕하세요, 황커TV 황컵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매장하고 가까운 여수에서 노트북을 맡겨주셨어요. 한성컴퓨터 포스몬스터라는 노트북이고요. 모델명은 EX77 모델입니다. 이게 맡겨주신 분께서 소켓이 손상됐다고 해가지고 맡겨주셨고요. 열어보셔가지고 실수하셔가지고 손상이 됐겠죠. 그래서 일단은 소켓핀 교정하고 다른 문제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바로 시작할 거고요. 이 노트북이어도 이제 그 메인보드, 그러니까 데스크탑 메인보드처럼 들어가 있는 뭐 소켓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노트북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SMD 타입으로 이제 납이 이렇게 실장돼 가지고 붙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보드 수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핀 교정하시고 장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서버브리스를 그러니까 제조하시면서 아마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바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동드릴 하나 샀습니다. 해외 직구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격 대비 성능 좋길래 촉구도 괜찮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 드릴 하나 직구로 샀습니다. 역시 사람은 도구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상단만 열리나? 배터리고 이렇게 열리고 여기 CPU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열리는 제품인 것 같은데 맞네요. 여기만 따로 열리네요. 삼성 970 이보에다가 방열판도 튜닝을 하셨는데 잘라놨어요. 방열판도 이런 거 말고 딱 좀 적당한 길이로 나와 있는 그 방열판 쓰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서멀그리스를 많이 바르셨어요. 이거 좀 많이 바르신 겁니다. 많이 바른 데에서 열 전도 효율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MX4 바르신 것 같은데. i7 7700K 모델 들어가 있네요. 아마 이거 제거하시면서 이게 CPU구나 하고 한번 열어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손상된지 한번 볼게요. 지금 조금 상태는 안 좋습니다. 이거 교정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거 플라스틱, 리얼 플라스틱까지 막 전염물이 남아있고 이건 지금 반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교정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 부분 교정하고 다른 쪽 한번 접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척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멀그리스도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교정 진행하겠습니다. 부러져 버리네요. 많이 꺾여 있어 가지고 되자마자 부러져 버렸습니다. 끝에가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른 거를 다 제껴놓고 이거는 핀 접합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다른 영상에서도 메인보드 핀 교정했던 영상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는 핀 접합을 해야 돼요. 이 부분 어쩔 수 없이 불러버려서 애매하죠. 이 상태로 끊어놓고 핀 추출만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작업하기 위해서 페보드에서 한 10개 정도 추출해 놨어요. 나중에도 쓰려고. 그래서 일단 이걸 쓰기 위해서는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알맞게. 작아. 보시면 이 정도로 작게 커팅을 해줬습니다. 작업이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장갑을 껴주고 볼랍을 0.6mm 정도의 볼랍을 쓰겠습니다. 볼랍은 0.6mm 정도. 네, 안녕하세요, 황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이 개
아유. 블럭 세션 스르륵 들어가게 주고요. 납보를 트래핑해서 이게 딱 안착을 시켜주고 주고요. 열을 가하면 꼴라비 쓱 녹을 겁니다. 납을 쓱 붙였고요. 이렇게 납접합이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핀 교정. 끝났습니다. 테스트 해봐야겠죠? 스크래치도 없고 CPU는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유관상으로는 뭐 다른 부분도 또 뭐 추가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SMD 타입을 해가지고 기판에 이렇게 이 코어처럼 이렇게 납땜이 돼갖고 실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켓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께서 이제 서멀브리스 인터넷에서 온도 높으면 요거 해주면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도가거나 이분은 뚜다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뚜다를 하시다가 실패 소켓 장착 끼우셔가지고 잘못 끼우셔가지고 문제 되시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래서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두 개 다 모두 GPU 서멀브리스 다시 바르실 때 호기심으로라도 혹시나 떼어 보시지 마세요. 실수하면 소중한 나의 컴퓨터가 망가지는데 수리하면 또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아깝잖아요. 실수를 해가지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네, 지금 이렇게 화면 뜨죠. 다행히 다시 켜지네요. 리셋 화면 들어오죠. 또 부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핀 교정 접합까지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에이징 테스트나 이런 거는 따로 한 번 더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U랑 플럭 잘 인식되는지.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4.4GHz 잘 나옵니다. 제가 에이징 테스트까지 거쳐서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핀 교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항상 서멀브리스 같은 거 다시 바르실 때 조심하셔서 바르셔야 됩니다. 이게 CPU 냉하고 신기하다고 해가지고 열어보신다가 이렇게 실수하시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웬만하면 안 열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끊기 조금 아쉬워가지고 다시 영상을 켰어요. 에이징 테스트까지 하는 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메모리까지 풀뱅크로 들어가 있고요. 화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그리고 마우스 이거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게임 하신다고 해서 꺼놓으신 것 같아요. 터치패드, 키보드 다 잘 먹습니다. 이거 분해하셨을 때 이거 선을 빼놓으셨다 하셔가지고 다시 저희가 분해해가지고 선 끼워드렸어요. 네, 이렇게 노트북 수리하는 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핀 교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도구도 있어야 되고 뭐 핀셋 같은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열풍기 그리고 뭐 플럭스 납 보조제인 플럭스도 있어야 되고 볼랍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핀이 손상됐을 경우 직접 펴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 수리 업체 쪽으로 맡겨주시면 핀 접합까지는 안 해도 될 거예요. 핀 자체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게 반대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정도 데미지 입었으면 펴는 과정에서 이게 불라져 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살려야 될 경우 같은 경우는 핀 접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켓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러분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